투란도트. 그것도 투란도트인 것 같아요. 프로그램도 그러면? 투란도트. 잠깐만. 와, 최고. 안녕하세요.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준아입니다. 아유, 거창이십니다. 한 60? 눈? 이제 22살이요. 네, 한 번 마셔봤습니다. 잠버릇이 되게 다양한데,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는, 예전에 어떤 꿈을 꿨는데, 이렇게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, 이렇게 한 발로 서 있었어요. 그래서, 약간 많이 움직인다? 경기복이나 좀 연습복이 항상 좀 타이트한 편이어서, 좀 루즈한 핏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오늘, 오늘 먹었습니다. 오늘 촬영 중에 또 맛있는 음식들을 시켜주셔가지고, 맛있게 먹었습니다. 저는 상큼한 맛을 되게 좋아해서 주로 요거트나 좀 그런 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스트레스 해소법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받아들이고,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좀 연습에서 오는 편이라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잘 되고 하면 또 스트레스 풀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슬럼프는 정말 많이 자주 오는 것 같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연습해 나가면서 좀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스파이더맨 파프로몽? 스파이더맨 파프로몽. 왜냐면 제가 연습이 좀 안 됐었는데, 제가 마블 영화를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연습이 갑자기 기량이 좀 올라와가지고,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주로 팝송을 위주로 많이 듣는데, 그 투란도트와 또 더 페이드 오브 클럽메이커가 들어있고, 비밀이지만 좀 다음 시즌이나 그 다음 시즌을 염두에 둔 곡들을 좀 넣어놓는 것 같아요. 팬분들께서 그 모습을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사실 항상 이렇게 꽃다발 항상 받으면은 무의식적으로 꼭 한 번씩 맡게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향기롭고 또 아름다워서 좀 자연스러운 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좀 뭔가 센 향보다는. 네. 평소에는 딱히 없고요. 경기 때는 자기 전에 꼭 제 음악을 들으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시합 항상 들어가기 전에 원 바이 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하자라는 좀 의미로, 사실 크게 보면은 어려워 보이지만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생각하면 쉬운 것 같아서 이너바우 목걸이 제 팬분께서 선물해 주신 건데 좀 항상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피아노 쪽이 섞인 또 곡을 또 한번 써보고 싶고요. 또 도전하고 싶은 장르는 좀 신나는 장르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갈라 컨셉으로도 정말 신나는 걸 해보고 싶어요. 진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을 그런 신나는 프로그램. 사실 끝난 당시에는 막 큰 생각이 들진 않지만 좀 더 감정적으로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좀 후련하기도 하고 또 뭔가 수고한 마음도 들고 또 시원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애들 보세요. 할 수 있다와 정말 수고했어. 네, 항상 많은 분들께서 저를 또 응원해주시고 항상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셔서, 그리고 또 이번 시즌 내내 좀 행복한 또 즐거운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앞으로도 항상 저에게 보내주시는 응원 또 사랑을 보내주신 만큼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.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준환. 겨울이 지나도 잊지 말아주세요. 안녕.